본선 3라운드 라이벌 끝장 승부. 다음 대결을 펼칠 두 분 공개합니다. 누구지? 먼저 괴물토끼부터 타룩스까지 자유자재로 변하는 변신의 여왕. 뭐야? 깜짝이야. 와. 윤민서. 아하, 진짜 괴물토끼야. 무서워. 화이팅. 스타일이 바뀌었네. 윤민서 씨와 대결을 펼칠 라이벌 공개합니다. 공의 주인공은요, 윤민서 씨입니다. 와. 제가 지목할 라이벌은? 나 민서 못 이겨. 제발 나만 아니게. 규리 씨입니다. 규리 씨입니다. 왜요? 대박. 왜? 자, 규리 씨. 네. 이제까지 세계관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컨셉추얼한 거 말고도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규리 씨랑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제가 규리를 옛날에 예심 때 처음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규리 씨가 기타 치고 피아노 칠 때마다 옆에 가서 부르고 싶었어요, 노래. 저와 그 규리 씨의 시너지가 합해지면은 아주 핵폭탄이 되지 않을까. 왜요? 언니가 이기려고 나 뽑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약간 붙고 싶지 않은 상대 중에 한 명이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근데 언니는 노래 잘하니까 아무거나 다 왜 그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약간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있어, 보컬에. 근데 난 근데... 너가 말하듯이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아, 근데 너 지금 목소리 진짜 좋다. 근데 좋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리야, 너 잘해. 너 진짜 잘해. 너 진짜 좋아. 계속 해주니까 그런 부담감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갑자기 나 빨리 무대 하고 싶다. 설렌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아이유님의 Love Wins All 이라는 곡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만으로도 좋은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었고,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무대 할 때마다 제스처, 뭐 표정 연기, 확고한 컨셉을 일단 다 버렸고요. 저는 기타를 버렸습니다. 제가 1, 2라운드 다 기타를 치면서 무대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 보컬 실력에 중점을 두는 무대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이 무대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자, 과연 두 분은 이 곡을 어떻게 재해석했을지 노래 듣겠습니다. 파이팅! 야, 근데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 진짜 목소리로 정면 승부네요. 의외의 선곡이긴 합니다. 세상을 겨서도 멈춰 run on. 나
노래를 연기하듯이 한다. 제이 씨, 민사는 너무 잘한다. 야, 천재인 것 같아. 노래 둘이 너무 잘했는데. 자, 윤민서 대 김규리의 무대 잘 봤고요. 프로듀서 여섯 분의 점수 버튼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아, 애매하네. 아, 어렵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결과 발표하기 전에 우리 프로듀서 여섯 분의 심사평 들어볼까요? 이 무대가 그 컨셉이 약간 라이벌 대결이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평화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또 평화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온 느낌? 기타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연출이라는 무대를 내려놓고 오로지 목소리만 들으니까 보컬이 이런 매력이었구나를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민서 씨는 전 무대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가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목소리가 잘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규리 씨도 역시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불러주셨을 때 두 개 다 약간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와 노래 진짜 잘하시는구나. 되게 담백하게 잘하시는구나. 엄청 화려하고 기교가 있는데 이걸 너무 완벽한 피치와 리듬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오늘 처음 느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코 프로듀서 얘기 중에서 그냥 노래로만 했는데도 저는 연출이 있었다고 봤어요. 노래를 기분 속에서 빌드업을 후반부에다가 맞춰가면서 이 노래 연기로만 하는 게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분들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야기하듯이 이 얘기를 점점 점층시켜서 빵 터뜨려주는 스토리텔링이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규리 양은 그 안정됨 속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도 좋았고요. 굉장히 웰메이드한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면서 민서 씨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민서 씨 그 자체로 부르는 노래가 신선하게도 느껴졌지만 근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민서 씨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확실하게 뭔가 좋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신다라는 기분을 확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규리님 같은 경우는 도입 부분에서 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센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그 힘이 갈 수 있는 분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입 부분에 규리 씨가 매력 있게 느껴지는 그 목소리를 잘 연구하셔서 끝까지 좀 그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라이벌 끝장 승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선보였던 컨셉을 버린 윤민서 씨와 과감하게 기타를 버린 김규리 씨가 오로지 보컬로만 대결을 펼친 무대였는데요. 과연 두 사람 중 플레이오프로 직행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윤민서 씨 점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민서 씨의 점수는요? 541점입니다. 541점입니다. 최고 점수는 96점으로 윤종신 프로듀서님께서 주셨고요. 최저 점수는 87점으로 킹키 프로듀서, 영케이 프로듀서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승산이 조금 있지 않을까. 다음은 김규리 씨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무대 주인은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씨의 점수는요? 548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점 차이로 승리는 김규리 씨가 가져가게 됩니다. 언니, 입다봐. 규리야, 입다봐. 자, 최고 점수는 윤종신 프로듀서님께서 95점을 주셨고요. 최저 점수는 영케이 프로듀서님께서 88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규리 씨는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규리 씨는 우리 진짜 다른 매력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신기하다. 저는 언니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는데 왜냐면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근데 제가 이겨서 그냥 얼떨떨하네요. 잘 실감이 안 나요. 모든 무대가 끝났습니다.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60분 서든데스입니다. 너 한 시간 동안 안 돼! 시작됐어. 빨리 시작할게요. 10분이란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좀 있었어서 난 떨어지겠구나. 서든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살아 남아서 올라갈 거다.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탈락자는 님입니다. 말도 안 돼. 결과가 갈려도 서로의 위치에서 응원해주길 약속했으니까.